수성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자 반인데요. 허리 1인치 반 줄여지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바지는 다른 바지하고 달리 허리를 어떻게 줄여줘야 되느냐면, 바지가 전체적으로 남자들 바지는 뒤에서 보통 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있으세요? 자, 여기를 보면 주머니하고 주머니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인치 반을 줄여주게 되면 주머니가 이렇게 붓게 돼요. 그러면 옷이 안 이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옆에 주머니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그 주머니 여기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넓은데 상대적으로 주머니는 붙어 있단 말이죠. 바지가.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서 줄여주지 않고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양옆에서, 여기는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절개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바지 수선을 해주겠어요. 1인치 반 허리를 줄여줘 볼게요. 자, 보통 여자들 바지는 여기가 절개선이 있으면서 다 이렇게 같이 여기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남자 이 바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통짜로 이렇게 벨트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이거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만든 사람도 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바지를 따라서 우리가 제일 맵시가 나고 믿게 되지 않을 정도로 이쁘게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주머니 간격이 여기서 너무 멀고, 이 앞에는 밋밋한데, 밋밋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벨트는 좀 당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뒤에는 딱 붙었거든요. 주머니가. 그리고 여기는 좀, 여기 쪽에는 조금 이세도 좀 있고, 이게 다트가 있으면서. 근데 여기는 밋밋하면서, 이런 바지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바지를 뒤에서 줄여주면 안 되고, 옆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선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를 뜯겼습니다. 허리선을. 허리선을 뜯고 여기서 1인치 반씩을 줄여줄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1인치 반을. 자, 주머니도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수고스러워요. 이런 바지 줄이기에는. 근데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바지는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뜯고 이쪽에도 뜯고. 그래서 허리도 줄이는 것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줄이지는 않죠. 그 바지의 형편에 따라서 줄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스테치도 따야 되겠네요. 자, 색깔이 고운 바지라서 저 실 색깔도 여기는 초록색, 밖에는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스테치를 뜯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스테치를 뜯을게요. 자, 벨트가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렇게 박으면 되죠. 자, 1인치 4분의 3이니까 1인치 반이니까 한쪽에서 4분의 3씩만 줄여주면 되죠. 그 4분의 3씩을 둘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8분의 3씩 맞잡고 줄여주면 1인치 반이 되겠죠. 자, 허리는 전체를 치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바지 통할 때는 전체 치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접어놓고 매통매통 그러잖아요. 근데 벨트는 안 그래요. 전체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벨트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을 안 갈아 끼었기 때문에 실을 한번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흰 실, 밑에는 초록색 실이에요. 자, 저도 그렇게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위에는 흰 실, 밑에는 초록색 실. 이렇게 해서 허리를 한번 줄여보겠어요. 자, 초록색 실. 아, 초록색 실이 감아진 게 별로 없네. 이 색실을 쓰겠습니다. 초록색 비슷한 실을 써서. 자, 남자 바지 허리 줄이는 것. 자, 뒤에서 줄이지 않고 바지 형편에 따라서
이 바지는 뒤에서 줄여주면 옷이 바란스가 안 맞고 앞에 옆에서 양 옆에서 잡아서 1인치 반을 줄여줄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서만 줄이면 1이 수월쳐. 근데 이런 바지는 1이 좀 많죠. 양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주머니도 남자들 주머니가 거기 있는데 번거롭게 하지 않고 최소한 간단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좀 뜯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악기선이에요. 자, 주머니 있는데 그럼 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주머니를 저는 그대로 그냥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펴서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을 그대로 박아줄 겁니다. 여기 흰 실이니까 여기 맞춰서 자, 여기가 지금 가운데 박아진 선이에요. 여기가 가운데 박아진 선입니다. 8분의 3이니까 이만큼 들어와서 박으면 4분의 3이 되죠. 그럼 이렇게 박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돼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쫙 펴주고. 여기서 8분의 3.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박음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줄여줄 겁니다. 주머니 안 뜯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힙까지는 다안 내려도 돼요. 주머니 있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주머니도 작아져서 간격도 작아서 바지 모양도 나아졌죠. 그리고 한쪽도 또 줄여볼까요? 그래서 옷 수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자, 이런 바지는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는 널찍하게 만들었고 뒤에는 주머니를 딱 붙게 만들어 놨으니 남자들 옷을 여기서 줄이고 누르고 해야 되는데 간격이 없죠. 여기는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넓은데 여기 주머니인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바지를 줄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도 똑같이 자, 똑같이 박으면서 주머니 밑에서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8분의 3을 여기까지 딱 줄여요. 여기가 딱 8분의 3이에요. 이렇게 8분의 3을 딱 들어왔습니다. 8분의 3은 딱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주머니도 훨씬 이뻐졌어요. 바지도 이뻐졌어요.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여긴 다 됐어요. 여긴 다리만 주면 돼요. 여기는 눌러서. 자, 우리가 주머니를, 남자들 주머니는 다 따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는 안 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따고. 이걸 다 따서 갈라서 해주면 일이 많잖아요. 이런 바지는 얇고 또 이렇게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땄을 경우에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럼 여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초크 끊어놓은 데 있죠. 여기 악기선 중간 표시였거든요. 똑같이 잡고 8분의 3씩 잡고 이렇게. 이 벨트도 안 가를 거예요. 통으로 바로 박을 거예요. 자,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야죠. 우리가. 굳이 곧대로 다 따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여기도 8분의 3을 딱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잡고. 자, 여기도 겹쳐진 부분에 딱 중심을 딱 잡고. 해서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따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올 때는 조금 작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해리가 쳐서 땡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엉덩이 쪽을 땡기면 바지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위에 허리선이면 밑에 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표시 하나도 안 나죠. 그러면 이 바지는 뭐 다시 위에 스테치가 나져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애써 살 필요 없고 위에서 바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시접도 바로 이렇게 가르세요. 자, 다리미 안 가도 돼요. 다 해가지고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뒤쪽 연구고 이렇게 해서 탁 당겨서 여기 이렇게 해서 딱 박아주세요. 딱 당겨서 이렇게 딱 박아주세요. 그러면 벨트가 자 허리가 줄여졌죠. 딱 이쪽에 이제 스테치 뜯은 걸 박아요.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마무리 했네요. 자
주머니 여기도 아무 이상 없이 이뻐졌죠. 주머니 훨씬 더 이뻐졌어요. 그리고 벨트가 여기서 4분의 3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더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철됐죠. 자,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수선이라는 게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자, 그 바지의 형편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자, 초크를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이렇게 잡고, 똑같이 8분의 3을 잡고, 이렇게 또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이렇게 8분의 3 박읍니다. 1인치가 약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조금 작게 박아주세요. 오, 실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실을 다시 끌어올리고 실이 잘 있나 보고 다시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8분의 3을 박아주고 박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가르고 갈랐어요. 그리고 요 시접을 갈라요. 가르고 여기 스테치를 먼저 놔볼게요. 이렇게 스테치를 먼저 놨어요. 우회를 하든 먼저 하든 뭐 그거는 순서는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시접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스테치 놔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박아보죠. 자, 착 당기고, 자, 뒤로 이렇게 딱 넘겼어요. 시접을 편하게 딱 눌러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박아주는 상태예요. 이야, 신난다. 자, 이제 다리미를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허리 줄이기. 1인치 반 허리를 양옆에서 줄여주기. 남자 바지. 이렇게 해서 멋지게 됐네요. 자, 그래서 뒤에는 모양 그대로 놔놓고 보기 싫은 앞뒤 쪽에서 넣어줘서 자, 이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잘 배우셨나요? 남자 바지는 뒤에서만 줄인다는 그 고정관념을 여기서 깨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자, 이렇게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지 들어오면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